네.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 지 횟수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몇 마디 적어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새도록 적어왔습니다. 그대로 읽어가겠습니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종교인들은 종교를 초월하고 이 나라의 성직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먼저 구하러 손에 손잡고 태극기 들고 뛰어나와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종교도 없습니다. 종교가 있어야 성직자도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종교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난국의 나라를 구해야만 합니다. 북한계의 공산당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절의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안고 태극기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엄동설 안에도 거리에서 구국에 몸을 담은 지 횟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는 호국 불교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묵묵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점잖은 스님인데 도도한 모습 보이면 되지 청렴하고 맑고 청아하고 깨끗한 스님이 부처님께 기도나 하고 정진이나 하면 되지 왜 그러고 다니느냐? 나무라는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질책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스님이라고 가만히 있어 썩었는가? 가야지! 나가야지! 태극기 집회에 간다고 하니까 스님이 그런다고 나라가 변합니까?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그 심정 태극기든 애국자들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혼이 없는 좀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저의 생각은 그들과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은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성폭력이 먼저였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1번지 청와대 파란 기와집은 주사파로 장악을 했고 언제나 국민보다도 북한 계례도당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교도요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급하고 급합니다. 종교인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네 종교, 내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7천만 동포를 대변하여 모든 성직자는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살기 좋았던 우리나라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 마당에 걸어가신 부처님, 망해가는 나라를,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애원하고 부르짖고 찾다가는 아차하면은 고사포로 인정 사정 없이 저거 고모부를 사 죽이는 천하의 불안당, 저 북한 공산당, 괴뢰도당 망나니 김정은이가 부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우상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깨어나십시오, 성직자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종교인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내 조국을 위해서 태극기 들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된 함성으로 외치고 또 외쳐야 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국 척결! 정국 척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박근혜 대통령 원상 복귀! 원상 복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평온하고 온전해야 국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면은 태극기도 애국가도 백성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와 현 국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쑤